안녕하십니까. 통일나우의 이영아입니다. 한 주간의 통일 소식 브리핑에서 전해드립니다. 지난 8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데이비드 엘리스 주북 영국대사와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대사를 접견했습니다. 권영세 장관은 최근 북한 정세와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 설명하고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 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추진한다는 정부 입장을 표명하며 영국 정부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주북 주한 영국대사는 한국 정부의 정책 방향에 공감을 표하며 주북 대사관의 조속한 운영 재개를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지난 2일 한미 수교 140주년 한국 기독교 사업회 임원진과 만나 면담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기념사업회 이영훈 회장을 비롯한 기독교계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권영세 장관은 이들이 미국 의회나 기독교계와 협력해 억류자 문제에서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남과 북 그리고 평화와 통일에 대해 특별한 관심이 있는 어린이라면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과 함께 유쾌하고 통통 튀는 통일 토크를 나눠봅니다. 함께 보시죠. 통일을 왜 해? 통일에 대한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꿔줄 프로그램 통일 왓썹! 통일 왓썹! 오늘은 또 저희가 또 특별한 네. 모시고 네.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네. 근데 오늘 최 선생님 소개에 앞서서 네. 저희가 먼저 보여드릴 게 있어요. 주인공 모셔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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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광주 수원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영선중학교에 입학할 김하율입니다. 이야! 네. 안녕하세요.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이혜린입니다. 어머나! 아니, 우리 하율 기자님이랑 예린 기자님. 네. 아, 역시 기자님들은 다르시네요. 근데 저희가 통일부에 이 기자단, 어린이 기자단이 있다는 거를 창희님 알고 계셨어요? 아니요. 저는 네. 몰랐습니다. 네. 아, 그런데 광주에서 오셨어요? 그러니까요. 아, 네. 광주에서 왔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또 다른 이유로 왔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어요? 저는 김가영 리포터님을 보러. 어머! 진짜로요? 네. 오, 반가워요. 아니, 어디 저를 어디서 보셨어요? 아, 저는 라디오에서 들었습니다. 아, 라디오에서. 어, 저도 라디오 진행하고 있는데. 제 거 안 들어봤어요?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좀 소개해 주세요. 매월 어른 기자들과 같이 기사를 쓰기도 하고요. 예. 음악, 동화, 웹툰 등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기도 해요. 그러면은 우리 기자단으로 뽑히시기 위해서는 어떤 좀 시험들을 많이 거치셨나요? 아, 네. 면접을 봅니다. 5, 6학년부터 네. 할 수 있고요. 5, 6학년부터. 네. 그다음에 중학교 1학년은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오. 그러면 뭐 이렇게 어떤 면접을 하셨어요? 자기에 대해서 어필을 하는. 어필을? 어떤 어필을 하셨어요? 저는 네. 앞에서 노래에 대해서. 아, 혹시 한 소절?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기다렸어요? 아니, 기다린 건 아니고요. 네네네. 한 소절 들려주세요.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그런 날이 정말 온다면 보고 싶은 북 여친구 만나 뛰놀고 싶네. 목소리 너무 좋아하다. 그러네요. 네. 아, 듣자마자 바로 합격이었겠는데요? 아니에요. 와, 친구도 노래 잘하잖아요. 예린 기자님도 노래 잘해요? 저는 합창단 활동을 하면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불렀었어요. 우리 예린 기자님 한 소절 불러주세요. 우리의 소원인 통일 여기까지. 엄청난 우리 인재분들의 우리 통일부 기자단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우리 두 분은 통일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었어요? 기자하기 전에? 예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아,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네. 통일부 활동을 하면서 여러 통일에 대한 것들을 배우면서 예. 점점 통일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율 기자님은요? 저는요, 어릴 때부터 관심이 좀
많았어요. 그 저희 할머니를 통해서 6.25 전쟁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그때부터 통일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졌어요. 아, 그렇구나. 통일이 된후 금강산이에요. 네. 그래서 통일을 한 후에 북과 남의 토끼들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그렇구나. 그래서 마지막에는 다시는 헤어지지 말세. 그러세. 이러면서. 근데 네. 너무 귀여워요. 특히 너무 귀엽고. 우리 그러면 또 하율 기자님 것도 볼까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 몇 없는 분단 국가이다. 이러면서 이제 남한군과 북한군. 아, 네. 네, 이렇게 그린 건가 봐요. 통일에 대한 관점을 여러 사람이 보는 관점에서 봤는데요. 요즘에는 10대부터 40대까지 웹툰을 안 보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거의. 그런 장점을 살려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좋아할 면으로 만들었었고. 지금 계속 이제 얘기하실 때 네, 아빠 미소로 이런 아빠 미소는 전 또 처음 보거든요. 왜 그런 아빠 미소가 지금 아니 있었어요? 너무너무 이렇게 똑똑한 두 친구들이 그쵸?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걸 보니까 네네네. 제가 마음이 뿌듯합니다. 뿌듯하고요. 예. 네. 그러면은 이 웹툰을 그리려면 사실 소재도 필요하고 공부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북한에 대한 공부도 또 많이 됐겠네요. 통일에 네, 대해서도 많이 됐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어요? 안 했습니다. 그냥 그 한 번씩 네이버 네. 같은 데 들어가면 네. 북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뉴스 기사를 보면. 그게 공부죠. 그렇죠. 네. 그렇죠. 활동을 해보니까 어때요? 그래서 주변 친구들도 많이 관심을 갖나요? 친구들이 궁금해해요, 많이. 통일부에서 어떤 일해? 이러면서 물어보기도 하고. 네. 재미는 있어?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구나. 근데 저는 근데 그게 살짝 재밌기도 하고 그러면서 대답을 네. 해줘요. 아, 이게 기자님의 어떤 무게가 그렇죠.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 출입증이 아까부터 계속 눈에 띄고 빛나는데 이 출입증 아무나 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이제 무게감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리고 우리 두 분도 이 기자단이 되기 전에는 사실 통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잖아요. 네. 친구들한테 이렇게 통일 수업을 하면 친구들은 반응이 어떨 것 같아요? 제 친구들은 네. 통일에 대해 아직 관심이 없거든요. 오, 예. 제가 통일부 하기 전처럼 그래서 통일을 할 때 학교에서 통일 관련된 음악이나 네. 노래를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우리 두 기자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네. 기자님께 저희 돌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통일은 땡땡이다. 저부터 답변해도 될까요? 뭐 바로 나오네요. 네. 뭐 청산이 유수해요. 그러니까요. 네. 네, 저는 통일은 용서라고 생각합니다. 용서요? 제일 처음에 통일을 못했던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혹시? 제가 돌발 질문하는 거예요. 어이, 방송쟁일세. 통일이 안 된 이유는 네. 서로에 대한 믿음이나 그리고 용서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서로에 대해서 아주 모르는 상태였고 그 다음에 광복 이후에 남과 북이 서로 떨어져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서로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편견을 가지고 전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뉘우치고 서로를 용서하는 게 통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른이야. 어른입니다, 진짜. 네. 우리 예린 양은? 저는 통일은 쉼표라고 생각해요. 쉼표다. 지금은 쉼표라는 이름으로 잠깐 멈추고 있지만 쉼표 뒤에는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기다리지 않을까 생각해요. 오. 네. 두 분들 정말 대단하신 분들. 정말 대단합니다. 네. 예. 점점 이렇게 손이 모아져요. 공존해지고 있어요. 네. 예, 그렇습니다. 자, 우리 두 분 이제 앞으로 어떤 기사를 쓰고 싶은지 활동 계획이 좀 궁금해요. 네. 저는 통일부 기자단을 하면서 통일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고 너무 즐거웠기 때문에 친구들에게도 통일부 활동과 통일에 대해 관심을 가지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아, 좋습니다. 한마디 해주세요. 얘들아, 네. 관심을 가져라! 얘들아, 관심 한번 가져줄래? 오, CF 같았어. 야. 네. 통일부 기자단 네, 두 분과 함께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통일 교육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또 오늘 두 분을 통해서 많은 걸 또 오히려 또 배워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통일을 왜 해? 통일에 대한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꿔주는 프로그램 통일 왔어! 통일 왔어! 안녕! 통일부는 3.1운동 50주년을 맞는 1969년 3월 1일 평화통일준비라는 사명을 안고 출범했습니다.
지난 3월 2일 통일부 창설 54주년 기념식이 정부 서울청사에서 개최됐는데요. 현장에서 함께했습니다. 우리의 소원 통일. 이 간절하고 오랜 바람을 이루기 위해 54년간 길을 이어온 통일부를 찾았습니다. 민족의 수건인 통일성업을 전문적으로 맡아보게 될 국토통일원이 정식 발족됐습니다. 국토통일원은 범국민적이며 조당적인 기구로서 우리의 민족적 수건인 통일의 그날이 오기까지 한마음이 돼서 이끌어나가야 될 것이라고. 1969년 3월 1일 국토통일원이 개원했습니다. 한민족이 독립을 외쳤던 3.1운동처럼 통일운동을 벌이자는 의지가 담겼는데요. 국토통일원은 이후 통일원으로 이름을 바꾼 뒤 1998년 통일부로 명칭을 굳혔습니다. 그리고 54년 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통일부 창설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기념식에서는 통일부 직원의 자녀들이 부의 업무를 소개하는 영상이 상영돼 눈길을 끌었는데요. 우리 엄마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요. 남과 북한이 같이 어우러져서 지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고요. 우리나라가 부자가 될 수 있는 사업도 많이 많이 만들 수 있대요. 미래를 먼저 보고 우리가 잘 살 수 있게 해준대요. 엄마가 뭐 하시는데? 통일부에 다녀요. 우리 아빠는 한반도 평화를 지켜요. 남과 북이 싸우지 않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하고요. 북한이 무시무시한 무기를 들고 나오지 않도록 도와준대요. 다른 나라들과 서로서로 힘을 합쳐서 모두가 사이좋게 지낼 수 있게 해주시고요. 우리가 다시 하나로 뵙게 해주신대요. 아빠가 뭐 하시는데? 통일부에 다녀요. 우리 아빠는 세상을 이어줘요. 철조망에 가로막혀 다닐 수 없던 곳에 길을 만들고요. 기차를 타고 유럽까지 갈 수 있게 해준대요. 잃어버린 집이랑 가족들을 찾아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날 수 있게 도와줘요. 남북이 잘 지낼 수 있게 북한 연구도 열심히 한대요. 아빠가 뭐 하시는데? 통일부에 다녀요. 우리 엄마는 히어로를 키워요. 원래 우리나라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대요. 남북이 나뉘면서 잃어버렸던 힘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요. 북한에서 온 친구들이 힘들지 않도록 도와줘요. 다시는 전쟁이나 악당이 오지 못하게 막고요. 저도 통일 히어로가 될 수 있대요. 엄마가 뭐 하시는데? 통일부에 다녀요. 이어 통일부에서 25년 이상 근무한 장기 재직자에 대한 표창이 이뤄졌는데요. 오랜 기간 동안 일을 하며 어떤 기억이 남았을까요? 제가 2018년도에 인도협력 국장으로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이제 실무를 주관했던 이제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산가족 어르신들께서 금강산에서 3박 4일 동안 상봉을 가지셨는데요. 너무나 가슴 아픈 사연들의 어르신들을 많이 뵀었고, 그나마 이제 정부가 그러한 행사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이산가족분들의 폐안을, 아픔을 좀 달래드릴 수 있다는 게 큰 큰 자부심으로, 그리고 보람으로 있었고요. 이러한 행사들이 일회성이 아니라 자주 일상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은 우리만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니겠죠.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진정으로 북한 주민의 삶을 생각한다면 핵 위협과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우리 담대한 구상에 호응해 나와야 할 것입니다. 북한은 작년 9월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제안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하루빨리 호응에 나오기를 촉구합니다. 평화통일의 꿈을 이루기 위한 세계 유일의 통일전담조직 통일부. 담대한 구상과 이어달리기를 통해 통일 미래를 여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통일 나우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